퇴행성 관절염 약이 비만을 부른다입니다. 아,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저는 왜? 실제로 제 주변에서 관절염 약 먹으면 살찌는 게 싫어서 안 먹는 분이 계세요. 네. 특히 이 관절염 약이 비만을 부른다는 소문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아예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관절염이 체중 증가 얼마나 치명적인 서로 영향이 있는지 아시죠? 네. 관절염 걸리신 분들 체중 증가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할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서 먹는 관절염 약이 체중 증가를 부른다? 그럼 이게 무슨 약이에요? 독이지? 말이 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문이 있길 바라요, 저도. 네, 근데 그런 소문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아, 주변에 있으셨어요? 예. 어, 예. 자, 강성진 씨. 네. 너무 억지 부리셨습니다. 어, 그래요? 정답은 X입니다. 그쵸?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 자, 골 관절염이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체중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부작용 중 하나가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일시적인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면 이제 살이 찌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관절염 약 자체가 비만을 부르는 부작용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이네. 자, 다음 주제는요. 무릎 수술은 여름보다 겨울에 하는 게 좋다? 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뭐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름이 나아요? 1초라도 단일화를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요. 계절을 골라서 수술을 한다고요? 이게 선생님들 생각해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 아니. 네. 괜히 이런 거, 이런 말 듣고 아픈 거 막 참았다가 네, 관절염만 더 악화되고 네. 오히려 또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그죠? 네. 중요한 거는 계절이나 날씨가 아니라 네. 관절 수술에 적합한 타이밍, 그 골든타임을 잡는 거. 골든타임.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럴듯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겨울에 하는 게 훨씬 낫죠. 왜 관절염 환자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뭐? 아세요? 네, 여름이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날씨이기 때문이거든요. 요즘같이 장마 때문에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에는 염증과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관절에 확실하게 네. 나쁜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름이. 여름이. 그런 계절에 괜히 관절을 더 수술을 한다고 쑤시고 찌르고 막 자극하고 이러면은 덧나지 않겠어요? 그 덧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어요? 지금 이선진 씨 의견이 만약에 맞는 의견이라면 제가 이선진 씨 동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송진아. 그래. 자, 선생님 빨리 답을 네? 주세요. 예. 네. 그냥 오빠 하세요. 말이 맞죠? 그냥 오빠 하세요. 말이 맞죠? 맞아요. 정답은 X입니다. X. 진짜? 네, 오빠. 여름 날씨에 관절의 통증 같은 관절염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네. 수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이 추워질 때 수술을 하겠다고 미루고 방치하게 되면 네. 강성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염을 더 악화시켜서 더 큰 수술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관절의 통증이 악화됐음을 느낀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구나.